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바로 장수 말벌을 입양을 했습니다. 무려 한 마리에 3만원에 입양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잡으려고 이리저리 많이 돌아봤지만 생각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보일 때 잡아야 되는데, 무튼 우리 푸웅님에게도 연락을 해봐서 부탁도 해보고 했는데 여왕 장수 말벌이 잘 안 보인다고 했어요. 자, 제가 키워보려고 작은 통을 우선 임시로 준비를 하고 젤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와, 지금 사육장이 조금 더럽긴 한데 얘가 좀 날릴 수도 있거든요. 저 보이시나요? 지금 크기가 심지어 요만해요. 이거 좀 또 작아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상당히 큰 사이즈거든요. 자, 사육할 때 뭐 크게 제가 이 친구를 뭐 번식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친구를 수명할 때까지 좀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입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참나무 수액을 먹기 위해서 몰려든 친구를 채집해온 건데, 자 손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얘네 핸들링이 좀 힘들겠는데? 아, 여기는 저희 집이어가지고 날라봤자 얘가 뭐 어디까지 날르겠어요. 보이시죠? 자, 어디 가겠어요? 제가 잡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왕장수 말벌 같은 경우에는 생각외로 공격성이 많이 없다고는 알려져 있어도, 사실 이 친구가 아직까지 무서워. 얘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특히나 이 동랑에는 이제 꿀벌에 비하면 이제 수십 배 정도 동랑이 크고, 이제 만다라 톡신라에서 이제 신경독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젤리로 제 손을 조금 핥아먹기 한번 해볼게요. 오, 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먹는 거에 굉장히 정신이 많이 팔려 있어요. 얘네들은 말벌도 그렇고 곤충들은 대부분 이제 몸에 체내 열을 많이 받아야지 비행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벌레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핸들링을 할 건데, 오야야야, 이거 추배로 파네. 얘네들이 실제로 자연에서 이제 곤충들을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단을 만들어 가지고 애벌레를 먹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건데, 이 성충들은 보통 이렇게 액체 를 보통 먹이로 삼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친구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존말벌이랑 이제 꼬마 장수 말벌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은 젤리에 반응을 하니까 다시 잠깐 넣어놓고 제가 집을 다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따로 재료는 준비 안 했어요. 우선 말벌이 좋아하는 조금의 습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끼가 있었어요. 이끼가. 네, 이끼를 좀 깔아주고요. 자, 이렇게 좀만 깔아주고요. 그냥 유목 같은 걸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간편하게, 어렵게 하진 않을게요. 딱 이렇게만 넣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넣어놓고 한번 사육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예민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장수 말벌이 확실히 이렇게 하잖아요. 손에 대해서 바람이라든지 좀 시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얘네가 시속이 40km가 넘는데요. 그래서 진짜 화나면은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9초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핸들링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좀 친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얘가 지금 좀 흥분한 것 같거든요. 좀 물긴 할 텐데 쏘는 건 안 할 거예요 아마. 얘도 실제로 한 군체를 꾸려야 되는. 야, 왜 물어? 얘 지금 화났다. 여왕이다 보니까 얘가 공격을 하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생물도 얘를 공격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스스로가 방어를 해야 될지 공격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몸을 공격을 아니 무슨 말 하는 거냐, 무서워요 지금. 아니 하필 이 손이냐. 오야야 어디가. 안돼 야 가봐. 안돼. 진짜 엄청나게 무섭긴 한데 나름 귀엽네. 다이소 그 뜰 채로도 그냥 붙어서 그냥 순순히 따로 하네요. 자,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점수를 따야 돼요. 얘가 밥을 안 먹지 왜? 젤리가 안돼! 어디가? 옳지, 나왔어. 일로와. 가자. 옳지, 착해라. 옳지, 아이고 착해라. 나랑 오래 살려면 말도 잘 들어야지. 그래. 자, 이렇게 장수 말벌 입양 1일차입니다. 좀 더 친해져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순이니 장돌이니 아 것이니까 장순이를 위해서 제가 뭐
맛있는 것 좀 부여하겠습니다. 뭐 꿀이라든지. 너 꿀벌 꿀 좋아하니? 아, 너 갑자기 집어넣은 게 왜 이렇게 발발되니? 정신 사나워. 이제 장순이 이대로 넣어놓을게요. 젤리도 있겠다. 먹고 오늘은 좀 쉬어라. 집 좀 적응 좀 해라. 이 상태로 오늘 장순이 좀 잠 좀 재울게요. 언젠간 핸들링한다. 자 여러분, 하루가 안 지났습니다. 지금 몇 시간 지났는데 안 되겠어요. 오늘 한번 핸들링해서 손에 한번 올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자기가 비닐에 들어갔네요. 자 우선은 젤리를 먹는지 안 먹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먹는구만. 한 오오오 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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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 소금물 묻었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수말벌이 해수물에 살짝 빠져가지고 얘가 지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귀도 그렇고 벌도 그렇고 굉장히 잘 씻네요. 자 우선은 손을 핸들링 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날라만 다니거든요. 안돼 안돼 장수나 장수나도 그러다가 큰일나. 여기 딴 데 들어가면 거들 형들이 다 본다고. 근데 장수말벌이 아무리 강력한다 한들 이제 자연에서 아무래도 장수말벌의 천적도 있습니다. 뭐 자연에서는 파충류도 될 것이고 아니면 벌매라고 해서 벌을 주로 사냥해서 먹는 그런 매도 있잖아요. 그리고 파충류도 그리고 두꺼비도 말벌을 잘 먹습니다. 근데 이 장수말벌이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인명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이 장수말벌이 굉장히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의 해충을 사냥해서 잡아먹기도 하고요. 한 번만 도전해볼게요. 오, 지금 제 손을 핥고 있습니다. 오, 다시 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한테 한번 쏘이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그럼 얘가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조금은 오. 깨물지 마라. 조금만 먹고 안 먹네요. 지금 계속 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 이 갑자기 형들이 좀 다른데? 손이 올라왔어요. 지금 꽁지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건가?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여왕이어서 조금 경계 태세를 좀 낮추고 제가 손에 이제 젤리를 묻혀가지고 이 정도 하는 거지 일명 일벌이라 하죠. 그런 친구들은 사냥을 위해서 비행을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라서 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예민해가지고 바로 물거나 쏠 가능성이 커요.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은 저기 눈과 눈 사이에 저기 검정색으로 뭐가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네요. 그리고 큰 더듬이가 이렇게 한 쌍이 있고 앞다리로 머리에 있는 털, 뭐 등에 있는 털, 머리에 있는 털 이런 것들을 좀 잘 씻는 모습이 보이네요. 분명한 거는 시력이 있을 테고 분명한 거는 이 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이 앞에 있는데 공격을 안 한다는 거는 절 동료로 삼아서가 아니라 제가 적이 아니라고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얘가 군체를 형성은 하지 못하지만 또 경험도 쌓고 싶고 장수말벌 여왕말벌이 사람을 다짜고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얘가 지금 똥꼬 닦느라 안 먹네요. 네,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이 장수말벌 여왕이 바퀴벌레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채집된 개체인데 충발농장 사장님께서 잡아주신 바퀴벌레를 1대1 대면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한 마리만 넣어볼 거고 지금 살아있거든요. 얘가 바퀴벌레가 대략적으로 한 2cm 후반입니다. 3cm 되거나 4cm 되는 애도 있겠죠. 자 우선 장순이를 열로 옮겨볼게요. 아 핏셋을 쓰면 좋지 않은데 여기에 애 들어갔어요. 자 제가 키울 장순이의 크기는 4cm가 훨씬 넘습니다. 어휴, 그만 물어. 어렸어. 자, 이제 바퀴벌레를 한 마리만 꺼내서 넣어볼게요. 편하게 자연에서도 집에서도 볼 수 있는 바퀴벌레거든요. 어, 살았니? 어, 뭐야, 바퀴벌레가 죽었다고? 어, 바퀴벌레가 한 마리 죽었네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죠? 한번 장수말벌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넣을게요. 오케이, 넣었어요. 자 넣은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이가 아마 사냥을 하지 않을까. 와, 근데 바퀴벌레가 거의 3cm짜리거든요? 근데 장수말벌이 거의 5cm 되다 보니까 실제로 덩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직 안 만나서 그런데 만나면은 다를 거예요. 장수말벌은 이제 자연에서 굉장히 호전적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동료에도 있어가지고 트랩을 설치할 때 이제 동료가 있는 걸 눈으로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페로몬으로 냄새를 맡고 동료를 구하러 간다든지 동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오, 보셨어요? 와, 여왕은 공격을 안 하네. 지금 방금 순간적으로 앞다리를 이렇게 만세하듯이 든 거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는 이제 장수말벌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먹잇감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바퀴벌레를 잠깐 만났더니 이 장수말벌 여왕인 경우에는 앞다리를 들어서 공격이 아닌 순간적인 방어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만나는 횟수가 좀 적으니까 제가 바퀴벌레를 잡았거든요. 줘볼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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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데 아 그렇게 하진 않네요. 역시 여왕은 다릅니다. 오유 앞다리 들으면서 오유 보이시죠 바로 저겁니다. 아 제가 생각한 거와 같은 반응을 했네요. 저는 사실 장순이가 공격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반응을 보려고 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곤충을 만났을 때 이렇게 앞다리를 들고 이렇게 방어 행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꿀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꿀을 해가지고 한번 장순이 핸들링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꿀이 있으니까 반응이 다를 겁니다. 이야 잘 먹네. 오유 잘 먹네. 보셨어요 여러분? 오유 잘 먹네 잘 먹네. 아 정말 웃기다.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웃기다. 장순이가 이렇게 꿀이 발라져 있는데 공격 안 하는 거 아까 보셨죠? 이야 여러분 성공했어요. 이게 꿀이 있어야 좀 가능한 거고.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집에서 저 혼자 지금 편안하게 좀 촬영하고 있는데 이러고 먹네요 얘가. 와 지금 사실 땀 많이 나고 있어요 몸에서. 왜냐면은 긴장을 해가지고. 오야야야. 어쨌든 여러분 안돼. 야 닦으면 안돼. 안돼. 어쨌든 여러분 지금 집에 아버지가 계셔서 조용히 찍고 있는데 이거 나가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장순아 너도 못 살 수도 있어. 이리 와 빨리 와. 장순아 장순아 아직 우리 만난 지 1일차밖에 안 됐어. 오케이. 말벌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좀만 기다려 장순아. 어휴 언제 나왔어? 어휴 말도 안 들어. 좀 기다려.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벌들은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건드린다고 이렇게 달려들진 않고 이제 축산 상황인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굉장히 적대심이 강해서 바로 달려듭니다. 심지어 근처에 있는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생물들 모두 다 물고 뜯고 쏘니까 여러분들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멀리 뛰어야 되고요. 심지어 물에 살짝 잠수하거나 물에 잠길 정도로 몸을 들어가서 숨는 게 좋은데요.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벌들이 어차피 알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집에서 조용하게 장순이를 본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지금 손에 그래도 한 몇십 초 정도 올려 남았는데 확실히 여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행동이 일벌이랑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벌이랑 여왕이랑 구분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저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말벌 습성도 좀 배울 겸 한번 입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장순이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